안녕하세요. 윤성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 주시기는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최대한 쉽게 좀 그리고 좀 이해가 잘될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은 어떻게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은 없는 계약은 맞는데요. 저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 그리고 제55조에 따른,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같은 조항 제2항에 보시면 이런 임금, 특히 임금의 구성 항목, 그 다음에 지급 방법, 계산 방법,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휴가, 주휴일, 소정 근로 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서면은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만이 아니라 이제 법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도 포함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전자서명으로 근로계약 서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17조 2항에 따라서 이런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서면으로 근로 조건을 명시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이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항목들은 근로 조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그냥 구두로 계약을 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은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분류식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은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런 근로조건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근로조건들을 명시해서 근로자한테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줄여서 기단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별표 3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별로 그 세세한 항목 하나하나 안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라서 이게 누적될 경우에 더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것. 기간제 근로자분들이나 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이것의 적용을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아까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벌칙 규정이 뭐 반드시 한 번에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뭐 사업주의 뭐 고의성, 그다음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참작을 해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주분들도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근로자분들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항목들을 누락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항목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그냥 뭐 인터넷 떠도는 그런 그냥 뭐 표준 계약서 양식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아무 데서나 차용을 해서 갖다 쓰시면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맞는 근로계약서일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고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검토를 받은 후에 이게 적법한 근로계약서인지를 확인하셔야 나중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건데 뭐 아르바이트 꼭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 아르바이트는 근로자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르바이트인데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싶대요.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르바이트, 뭐 일용직 근로자분들, 사실 제가 이 근로자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모두 근로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겠죠. 따라서 뭐 내가 하루만 쓰던, 하루만 사용을 하던, 아니면 단시간으로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하던, 이 부분이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 부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계약서가 추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뭐 문제가 되는 것들, 뭐 임금 체불 아니면 뭐 연차 휴가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증거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임금을 덜 받았어요, 아니면 연차를 못 받았어요 하는 것과 같이 이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해서 가지고 계셨다면 이 부분이 충분히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런 분쟁에서 어떤 근로조건으로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굉장히 불분명해지겠죠. 그래서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업주의 뭐 벌금이나 과태료는 물론이고 근로자분들도 자신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시급제 아르바이트, 뭐 일용직 근로자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고용 형태인지, 뭐 어떤 근로 조건을 가진지에 따라서 꼭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좀 빠르게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냥 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공유들입니다. 이런 것들 받아서 그냥 쓰실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그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 텐데요. 먼저 최근에는 최근이나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제55조 휴일 규정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이제 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휴일 항목을 누락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해드린 것 같았고, 그 이외에도 제가 한번 자문사 상담을 갔던 경우인데, 근로계약서를 이제 저희가 검토하려고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의 무슨 80년대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건 다 수기로 쓰셨고, 뭐 수기로 쓰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이제 사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양식들을, 그냥 아주 아주 예전의 양식들을 다운받아서 그냥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끝에 문장에 이제 어미도 뭐 읍니다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 업종, 이 해당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장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근로계약서 검토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이제 최신 적법하게 법령에 이제 위배 없이 작성을 해드리면서 이런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계셨다가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뭐 하시면서 이제 이 근로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고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근로계약서 자체뿐만 아니라 당연히 근로계약서상 누락된 부분이 있겠죠. 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갑자기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으시고 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문 노무법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주기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시겠지만, 한 번도 그런 계약서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면 그래도 한 번쯤은 검토를 받아보시고 이게 문제 없이 사용해도 되는 계약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계속 문제되었던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 그리고 뭐 실수령액을 얼마나 정해놓고 보험료를 회사가 내주는 방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제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 조금 더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포괄임 문제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노동청에 가거나 하면 그런 포괄임금 수당, 그러니까 그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실은 판례랑 이제 저희 행정해석, 노동부의 행정해석과는 사실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인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 기사들을 보면 포괄임금제에 손댄다라는 문제가 좀 이슈가 많은데, 사실상은 지금까지는 뭐 큰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면 사실 포괄임금제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긴 하죠. 근로자분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적게 받을 수, 다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실수령액을 정해놓고 세금을 이제 회사에서 대신 내준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세금 부분을 정확히 회사가 내주는 것에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실수령액을 얼마로 수령하고 보험료가 얼만큼 회사에서 내주는지 이제 근로자분들한테 정확히 이제 공지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나중에 근로자분들은 그럼 연말 정산을 한 경우에도 환급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 라는 문제점도 이제 의문점을 생기실 수가 있고요. 이 임금 부분도, 임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들한테 전액 근로자한테 직접 통화로 지불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분도 원래는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만 법령으로 정한 그 범위 한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아예 급여를 책정을 하고 이 부분을 사업주가 내주는 대신 실수령액을 정확히 뭐 딱 떨어지게 뭐 200이면 200, 250이면 200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 부분을 계속 사업주가 내주셨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대한 것도 사실상 세금을 납부한 자에 귀속된다라는 행정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퇴직금 계산할 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퇴직금은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차인 지급액이 아닌 과세 표준 기준으로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근로자분들은 이제 내가 실수령액은 250인데 세금을 더해서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의 여지가 당연히 있고, 이제 그걸 역으로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월급이 정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추후에 이제 급여가 나갈 때 그분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 뭐 보험료, 각종 4대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제해지고 차인지 급액을 지급하는 게 근로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임금 명세서를 받았을 때 아, 이 부분이 이만큼 공제되고 내 월급에서 받았구나라는 걸 인식하기가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령액을 정해놓으면 그 임금 원래 임금이었던 그 세금 부분을 사용자가 대신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내 원래 금액은 원래 임금 받아야 되는 임금은 얼마인지가 당연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는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지 말라고 자문을 드리고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을 실수령액을 정해놓고 회사가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연말정산 환급 금액 같은 경우에도 그 납부한 세금을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행정해석의 견해이긴 합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조목조목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이 뭐 구두로 했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은 하지만, 추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벌금이나 뭐 과태료, 그다음에 근로자분들이 어떤 분쟁 해결에 있어서 증거 자료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근로 조건이 어떤지, 이제 얼마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에 있어서 싸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받아보시고 그렇게 근로관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법조문만 너무 설명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용어도 너무 어렵고 해서 최대한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에도 궁금한 사항들 또 알려주시면 또 최대한 컨텐츠로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